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최현점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바이스 플라이어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피쿠스에서 나온 엘리게이터 바이스 플라이어 APK-250번이라는 모델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크로바나 줌으로 되어 있고 안쪽 스프링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구성이 좋습니다. 내구성이 좋은 것을 자랑하려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바이스 플라이어의 사용은 면을 잡거나 이렇게 직접 원형 같은 파이프를 잡아서 사용하시는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이렇게 보통 수직으로는 사용을 잘 안 하시죠. 왜 그러냐면 미끄러지니까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빨이 이렇게만 나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도 이렇게도 나 있습니다. 이렇게도 이빨이 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피스 같은 거를 수직으로 물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빨을 조절을 해놓고 이렇게 피스 머리 같은 거를 물게 되면은 미끄러짐 없이 이렇게 위아래로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원형 파이프 같은 거를 제가 잡았다고 쳤을 때 이렇게 잡았다가 안 무너지면은 다시 입을 벌리고 내가 입을 너무 벌렸다 싶으면은 다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운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추 물려놓고요. 대충 물려놓고 여기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육각 렌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육각 10mm짜리 육각 렌치를 꼽고 손으로 돌려서 고정력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입을 벌렸다가 쪼고 벌렸다가 쪼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.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이 이 스프링 없이 집고 뺄 수 있는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집었을 때 뒤를 돌려서 고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앞에 있는 이빨은 부가적인 기능이고 이 기능이 실사용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죠. 이 제품을 APK-250번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품 정보를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피쿠스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내구성도 훌륭합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피쿠스에서 나온 엘리게이터 바이스 플라이어였습니다. 철물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